리스트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해스켈 언어의 가장 중심, 그렇죠? 해스켈 언어의 중심은 리스트예요. 리스트. 따라서 리스트를 어떻게 조작하고 제어할 것인가가 결국 해스켈 프로그래밍의 핵심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 또다시 A equal 54321. 그래서 A를 보니 이렇게 나타나죠. head라고 하는 게 있어요. head A 하면은 5가 나타납니다. tail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head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tail이 됩니다. last A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잘못 적었네요. last A 하면은 마지막 엘리먼트가 나오게 되죠. 그럼 init은 어떻게 되나요? init A 하면은 이렇게 마지막을 제외한 첫 번째 세 개, 네 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init, last, tail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예쁘게 표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그림이 잘 보이나요? 다시 조금 키워서 볼게요. 키워서 보면은 이 부분, 그죠? 여기 제일 첫 번째 엘리먼트 녀석이 head. 그리고 헤드를 제외한 하나, 둘, 셋, 네 개, 얘가 테일이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 게 라스트, 그렇죠? 그리고 라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이 이닛입니다. 그렇죠? 헤드, 테일, 이닛, 라스트. 이거 잘 봐둬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이걸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아시죠? 자,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뭐 수십 가지가 있어요.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몇 가지만 보면은 length 같은 경우죠. length는 길이를 제하는 겁니다. 길이가 a의 길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다. 그렇죠? 그리고 null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null은 function이에요. function이고 이 function의 argument로서 list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a가 null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null이냐 아니냐. 이게 null이냐. 이게 null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럼 true 되죠. 그렇죠? 그렇지. a가 null이냐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false가 되는 거죠. 아니라. 이해되시죠? null인지 아닌지, 어떤 리스트가 엘리먼트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펑션이 바로 null이라는 펑션이고, 그 외에도 reverse라고 하는 펑션이 있습니다. reverse는 엘리먼트의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현재 5, 4, 3, 2, 1이죠? reverse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 2, 3, 4, 5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쭉 볼까요? take도 있습니다. take에서 2. 2를 가지겠다. 그 중에서 A에서. 그러면은 두 개만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앞에서부터 두 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5, 4를 가져오죠. 그죠? 만약 3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두 개를 세 개를 가져오는 거죠. 반대로 드롭은 빼는 겁니다. 드롭. 그래서 두 개. A에서 두 개를 드롭 빼겠다. 그럼 남는 게 뭐가 되나요? 3, 2, 1만 남게 되는 거죠. 그죠? 맥시멈은 뭘까요? 맥시멈은 제일 큰 겁니다. 맥시멈 AS의 큰 엘리먼트는 무엇인가? 5죠. 미니멈은 제일 적은 거죠. 제일 적은 엘리먼트는 1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한 서너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sum도 있습니다. sum A 하면은 A 일단 A가 뭔지 다시 한번 볼게요. A가 이게 A예요. sum A 하면은 A에 있는 엘리먼트를 다 더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15가 나오죠. 그래서 product는 곱하라는 겁니다.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러니까 팩토리아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